안녕하세요. 늘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원하는 색깔이 그 안쪽으로 가게. 지금 이 원하는 색깔이 보이게 놓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이쪽도 반으로. 같이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펴주시고 삼각형이 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또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안으로 손을 하나 집어넣어서 손가락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접힌 쪽을 눌러주면서 마름모가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천천히 반대쪽도 놓으시고 이쪽 접혀있는 쪽에 손을 넣으면서 이쪽으로 접어주면서 이쪽은 눌러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있는 한 장은 위로 반으로 늘려서 접어주세요.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위로 밀어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쪽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한 장 넘겨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나온 쪽은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네, 접어주세요. 반대쪽 맞춰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이쪽에 이쪽 위쪽으로 해서 선에 맞춰서 끝까지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쪽을 위로 해서 접어주시고 위에는 이쪽 안쪽으로 접어줄 건데 이게 딱 맞기 때문에 이걸 이쪽을 조금만 안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딱 안 맞아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을 접어서 안으로 잘 들어가서 접힐 수 있도록 여기 위에 조금만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그래서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밑에 종이를 위쪽으로 위로 절반이 되도록 해서 딱 맞게 접어주시고 위에를 살짝 이거 안으로 접으셔도 되고 바깥으로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넣어서 딱 맞게 눌러서 이렇게 꾹꾹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한 장씩 이렇게 넘겨주시고 또 뒤집어서 이쪽에 있는 한 장을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나와 있는 이 위쪽에 보면 이렇게 한 장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반으로 접어서 주세요. 접어서 이쪽도 뒤쪽 안쪽으로 해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종이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위쪽 종이를 절반 밑으로 잘 맞게 좀 내려서 접어주시고 이 밑에 있는 종이는 여기보다 조금 위로 해서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딱 맞게 넣어서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모양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 모서리 부분을 펴주시면서 모서리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잘 펴주시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펴주세요. 네. 모서리 부분을 돌려서 이쪽 펴주시고 이렇게 각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그렇죠? 예쁜 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상자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소중한 것들 모아서 놓을 수 있는 예쁜 상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종이접기로 만나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